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2강 Let's check it out 들어갔습니다. 자, there is no doubt. 자, there is 단수 들어가니까 no doubt 한 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 의심할 여지 없이 mountainous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산이 많은 지역. 자, 산이 많은 지역인데 with lower valley among them까지. 자, 낮은 계곡을 among them이 가리키는 데서 또 areas죠. 자, 그러면은 자, 낮은 계곡인데 이 지역, 산이 많은 지역 사이에 낮은 계곡을 가진 애들은 자, tend to 가지고 있는데 동사원형 have higher. 자, 더 높은 자, species richness를 종의 다양성. 자, 종의 다양성을 가지는데 자, then 누구보다 자, surrounding area 둘러싼 지역인데 of에서는 flat이겠죠. 평평한 지역보다 어떻게 산이 많은 지역이 어떻게 보시면 되면 산 이렇게 있는 지역보다 이렇게 평평한 지역보다 더 다양성이 더 높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this is partly, this 해석은 이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this는 다양성 차이 라고 머릿속으로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재란 종의 다양성 차이는 partly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there are 유도부사 복수. 자, more different environments s죠. 더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 each with its own. each가 말하는 것도 환경이에요. 자, 각각은 이 환경의 자신의 characteristic set of species 특징적인. 자, 특징적인 세트의 species 종과 함께 그 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for one thing. 자, 하나의 차이점은 there are different climate zones. there are 또 유도부사 복수. 자, 그래서 climate zone은 기후 지역. 자, 거기에는 다양한 기후의 지역이 있고 자, on the mountain 산에. 자, 그러나 only one climate flat area. 자, 그러나 오직 자, one climate만 있는데 in flat lowland area. 평평한 낮은 땅에는 기후가 하나. 여기서는 뭐 기후가 이렇게 이쪽 기후, 이쪽 기후, 이쪽 기후가 지금 다 다르겠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in Santa Clarita Mountain에 아리조나에 뭐 일단 뭐 산이에요. 자, many different plants가 많은 다른 식물들의 종들이 자, occur 일어난다. 복수, 복수 동사예요. 자, in the same mountain. 같은 산이지만 왜 기후가 달라요? 높이가 높겠죠. 자, 그러나 at distinct altitude에서. 그러면은 distinct는 원래 뚜렷한 뜻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의역하자면은 뚜렷하게 다른 고도. 자, 고도 아니고 고도예요. 뚜렷하게 다른 고도에서 자, 각각의 종들은 자, at 있게 되는데 its own climate optimum에 기후적인 최적화. 자, 기후적인 최적화 조건에 있게 돼. 자, 유사한에서 다이버시티죠. 어, 다이버시티는 왜 다이버시티가 됐냐면 여기서는 뭐 보시자면은 자, 아까 뭐 디퍼런트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좀 밑에 가시면 또 와이드란 표현도 여기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뭐 여기서도 뭐 디스팅트 여기 뭐 이런 표현 나 있죠. 이런 게 다 지금 뭐 말하는 게 뭐냐면 다른 기후에 따른 식물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쉬워요. 다이버시티 다양성. 자, 다양성인데 다자가 들어왔네요. 자, 다양성인데 자, of species composition에 종의 구성. 자, 종의 구성에 있어서 자, with elevation. 자, elevation에서는 원래 상승이죠. 고도 상승. 자, 고도 상승이. 그래서 주어는 similar diversity가 주어인데 자, of species composition with elevation까지는 삽입절이고 is가 단수예요. 다시 보시면 유사한 다양성은 종의 구성에 있어서 고도의 상승과 함께 발견되어지는데 in Siskiyou Mountain의 산들의 of Oregon 주에. 자, 그리고 in fact 사실상 on almost any set of high mountain on the mountain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이 높은 산에든 자, simply 단순히 왜냐면 거기에는 wide range 나오죠. 아유,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는 wide range.
다양한 넓은 범위의 기후가 될 거기 있기 때문에. 자, even on a very local scale 하면 지역적 규모. 지역적 규모. 자, 지역적인 규모. 자, 하면 지역적인 규모에 있어서도, 그래서 지역적인 규모란 게 어떤 규모냐면 작은 규모를 말해요. 심지어 작은 on scale이에요. 작은 규모에서도. 자, varied landscape이 다양화해진 게 과거분사죠. 다양하게 만들어진 지형들은 can have 가질 수가 있다. 자, microclimatic difference를 마이크로가 작은이죠. 그러면은 미세한 기후. 자, 이세 아니고 미세로 갖고 있습니다. 미세한 기후의 차이점들을 가지는데, 자, adding to species richness에. 자, 이런 차이점들이 adding 더해 주는데 종의 풍부함. 아주 미세한 기후의 차이가 있지라 할지라도 어떻다? 종의 풍부함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악지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후대가 다양하니까 더 풍부한 종들이 살 수가 있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 삐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악지대의 기후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식물종의 구성.